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은요, PC 리페어 샵은 뭐 풀영상에 올라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컨텐츠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떤 패치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해본다면 해보겠지만 오늘은 다른 게임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스팀 게임도 아니에요. 예, 따로 게임사에서 페이팔로 예, 구매해야 되는 1.2달러라 그러네요. 벅샷 룰렛이라는 게임입니다. 컴퓨터 게임. 밑에 이제 제작자 이름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벅샷 룰렛.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유화라고 하겠죠. 한글은 없네요. 그죠? 한글이 필요 없는. 좀 옵션이 좀 특이하게 생겼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벅샷 룰렛. 대화 있어요, 이 게임? 근데 한글화 안 돼 있으면 대화를 모르잖아. 오. 클럽에서 시작되네. 이거 포인트 투 클릭 게임인가 봐요. 포인트 투 클릭 게임이야. WASD 방식 아니야. Please 사인해 달라고. 요 종이에다가 사인해 달라. 이름 적어라. My name is 코트. 딜러와 저와의 러시안 룰렛이죠.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탄약은 무작위로 넣는다. 탄약은 무작위로 넣겠다. 샷건. 자, 방금 보셨죠? 방금 진짜 총알 몇 발 있었나요? 진짜 총알 한 발 있었어. 가짜 총알 몇 발 있었어? 가짜 총알 두 발 있었어. 그렇죠. 그럼 이 총은 세 번 쓸 수 있다는 건가? 그렇죠. 이 게임 룰이 뭐냐면 1대1 러시안 룰렛이고요. 1대1 러시안 룰렛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상대방을 쏘면서 그냥 끝내잖아요. 다른 러시안 룰렛은. 보통의 러시안 룰렛은 자기를 쏘지. 아주 자기를 쏘죠. 이 게임은 상대방을 쏠 수도 있어요. 이 게임은 상대방을 쏠 수도 있다. 자기를 쏴서 만약에 가짜 총알이 나오잖아요. 나를 쐈는데 가짜 총알을 상대방을 무조건 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쏠 수도 있다. 예. 근데 그래서 가짜 총알이 나왔을 시 본인한테 쐈을 때 가짜 총알이 나오면은 한 턴을 더 받아요. 나한테 가짜 총알을 썼을 때 한 턴을 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있다면은 첫 번째 가짜 총알, 두 번째 진짜 총알이 들었다. 그러면 나한테 한 방 쏘고 상대방한테 한 방 쏴서 한 상대방을 맞추면은 내가 이기는 거고. 그렇죠. 일단은 형한테 쏴가지고 가짜 총알이 형한테 쏴졌다. 그러면은 딜러의 턴이 스킵이 되니까 한 번 더 쏠 수 있겠죠. 이제 이해 가셨죠? 007빵으로 비유를 하자면 007빵이네요 이거. 007빵 룰렛이야. 오케이. 했는데 진짜 총알이 나가면은 어떻게 되죠? 뭐 대가리가 터지겠죠. 그렇죠. 네. 자, 어떻게 할까요? 너무 근데 급전개라 좀 당황스럽다 이 게임. 나한테 쏠까 딜러한테 쏠까. 총알이 세 발 있어요. 아니 총알이 세 개인데 두 개는 공포탄, 하나는 실탄. 과연 첫 발에 실탄이 들어있을 확률은? 나한테 한번 쏴보자.
어? 에? 아, 목숨 있구나. 재생동기로 살려줬어요. 재생동기로 날 살렸네. 잠깐만. 그러면은 이건 새로 장전한 거야? 세 발을? 아니요, 지금 남은 건 가짜 총알이에요. 남은 건 가짜 총알이잖아. 뭐라는 거야? 세 발 들어있고 두 발은 공탄이고 세 발은 찐탄이다. 오케이. 세 발이 찐탄이면 어떡하지? 딜러 쏠까? 딜러 쏘자. 아! 뭐야, 나 죽겠다, 이번에. 4분의 1로 살 수도 있겠죠. 제발! 아! 어? 또 살려냈어, 나를. 운이 좋네요? 살아나셨네? 또 다시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Welcome back.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네. 하나는 찐탄, 탄 두 개는 뻥탄. 찐탄과 뻥탄. 요번에 어떻게 해볼까요? 요번에도 저를 싸보겠습니다. 그렇지. 이러면 너가 죽어야지. 가라! 그렇지. 목숨 하나 다, 어, 목숨 하나 남았고.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네? 자, 두 번째 단계. 세 발 찐탄, 두 발 뻥탄. 누가 선이야? 내가 선이야? 아, 벅샷 룰렛. 요번에는 얘 한번 얘 지금 HP 하나라서 나한테 한 발 쏴보자. 아니야 나한테 한 발 쏴보자. 뭔가 반전 있을 것 같아. 나한테 한 발 쏴보고. 아이씨. 오케이. 나를 손해? 아니겠지? 아! 와, 계속 살려내는 거야? 오케이. 다시 가자. 난 목숨이 무한이라고. 다시 가자. 웰컴 백. 세 단계까지 있네. 오케이. 찐탄 하나, 뻥탄 두 개. 자, 요번에 어떻게 할까?
나부터 쏠자. 나부터 쏘자. 아씨. 진짜 운없다. 진짜 운없다. 끝내 빨리. 어차피 두 발 뻥이잖아. 틱틱. 그래. 아, 요번에 어떻게 할까? 요번에도 나를 쏘자. 요번에도 나를 쏘는 거야. 오케이. 너무 옆에 총 아닙니까, 형님? 처음에는 3분의 1이었잖아. 처음엔 잘하셨는데 두 번째 옆이었죠. 어. 딜러가 설계를 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지. 어, 딜러가 설계를 하진 않았을 거야. 순전 운이야 이거. 할 때마다 다르지 랄프야. 어, 요걸 이제 이기는 게 이제 이 게임의 목적이고. 이번에는 먼저 한번 싸보자. 그래. 조금이라도 늦게 죽는 게 낫지. 와, 쉣. 오! 가라. 오. 좋았어. 자, 이번에는 세 개가 찐탄, 두 개가 뻥탄. 2단계. 여기 한 번도 못 넘겼죠? 요번에도 저는 쏘겠습니다. 아, 내가 맞겠다 이번에. 혹은 얘가 자기한테 쏠 수도 있어. 어? 오? 그럼 다 찐탄이잖아. 아, 내가 이기는 거 아닌가? 어차피 두 개 다 찐탄이니까. 그렇지. 죽었어. 얘 죽였어. 너도 다시 살아나니 나처럼? Cut wins. 오케이. 두 번째 단계 통과. 너도 다시 살아났구나. Let's make this a little. 뭐라는 거야? 어? Two item. 라이프야, 이거 좀 알려줘야 될 것 같다. 예. 2라운드. 아까 나왔던 그 대사부터 알려주세요. 어, 대사가 뭐였지 보지 않고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더 흥미롭게 가보지. 두 개씩이다. 아, 전할 때마다 채워지지. 오케이. 뭔 소리야, 라이프야? 네. 방금 하는 끝이에요. 설명을 해줘. 난 내가 좀 이해력이 좀 딸리니까. 네. 아이템이 두 개씩인데 장전할 때마다 채워진대요. 아이템이 두 개씩인데 장전할 때마다 채워진다. 예예.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러니까 장전을 할 때마다 아이템이 두 개씩 나오거든요. 장전을 할 때마다 아이템이 두 개씩 나온다. 예, 그 아이템이 뭔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아이템이 뭔지는 네가 설명해 준다고? 예. 어? 이게 뭐야? 돋보기 아니야? 탁자에 내리쳐가지고 부순 다음에 약실을 확인한대요. 어? 아, 이거 사전에 정보가 있어야 되겠는데. 한글화가 아니어라서. 네, 약실 그 다음 총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돋보기는 다음 총알이 찐탄인지 가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수갑.
수갑 같은 경우에는 사격 결과에 상관없이 상대 턴을 뺏어오는 거예요. 사격 결과에 상관없이 상대 턴을 뺏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를 쏴도 그 다음 턴이 형 거예요. 상대방을 쏴도 다음 턴이 내 거다. 목숨은 네 개. 한 발은 찐탄, 한 발은 뻥탄. 수갑을 쓸까? 상대 아이템도 생각해야 돼요. 상대 아이템이 저기 뭐죠? 상대 아이템 하나는 커터칼 같이 생겼어. 아, 톱이네. 톱. 네, 톱 같은 경우에는 샷건 총열을 톱으로 자른대요. 아. 그래서 실탄의 데미지가 두 배가 된답니다. 두 배. 그러니까 형 라이프가 두 개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 톱은요, 여러분들. 이 톱 같은 경우는 샷건의 총 앞대가리를 잘라가지고, 예, 한 발 쐈을 때 총알이 두 배. 데미지 두 배. 데미지가 두 배. 그래서 피가 두 개가 깎이겠죠? 예, 그렇게 돼 있는 아이템입니다. 사전 정보 없이 하기 힘들다, 이 게임. 아, 여기 다 나와 있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2단계도 어렵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게 좋으니까 템을 써봅시다. 이번에 쏘는 게 가탄이네요. 봐라. 좋았어. 자, 장전 한번 했죠. 장전을 했기 때문에 아이템이 또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해하죠. 이거 뭐지? 갓? 뭐야 방금 나왔던 건? 담배. 잘못 나온 건가 봐. 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자, 담배 아이템 확인, 잠깐만요. 실탄 두 개, 가탄 두 개예요. 담배는 체력이 1이 찹니다. 담배는 체력이 1이 차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빨간 톱은 뭐죠? 톱이 빨간색이야. 빨간색이 톱이고 쟤는 뭐야? 저 뭔 템이죠 저거? 뭐 말하는 거니? 아, 톱이 그냥 두 개인 거야? 네. 빨간색인데, 이 톱은? 저기 형, 인벤에 들어왔을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템에 대한 정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빨간 톱은. 데미지 3배를 나나? 그럴 확률이 큰데, 일단은, 확인을 해봅시다. 아, 이번엔 찐탄이야. 좋았어. 가라. 그렇지. 자, 이 다음 탄이 가탄일까 찐탄일까? 너도 확인한다고? Very interesting. 흥미롭구만. 나한테 수갑 채웠어. 가탄. 다음 턴도. 아, 풀렸다. 얘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 다음은 찐탄일 수밖에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담배. 찐탄 3개, 가탄 2개. 얘 담배도 있고 찐탄 3개 가탄 2개 수갑을 채워버리자. 오케이. 여기서 쓸까? 돋보기를. 아, 이거 확률 계산해야 되네. 돋보기를 쓰면은
밤낮 돌아가니까 피해 나갔잖아요. 다 쓰레기 났지 않나요? 돋보기 쓸게 그냥? 아니지, 수갑 채웠는데 한 발 쏘고 또 쏠 수 있잖아. 오케이, 확인. 그렇게 할게. 쏴. 나이스! 잡았어. 콧스 윈스! 롱 라스트 위어라브 라이브. 드디어 마지막에 봉착해. 드디어 마지막 단계까지 봉착했군. 제세동기도 그리고 수혈도 이제 없다. 제세동기도 수혈기도 이제 없다. 이제 너와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이제 너는 너와 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 거기서 춤출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춤출 것이다. 라스트 댄스란 얘기네. 좋았어. 좋아 좋아. 이런 고조되는 분위기 좋아. 난 승부사야. 이길 수 있어. 아이템 골라라. 어? 맥주가 있네? 톱! 톱! 맥주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볼게요. 잠깐만요. 샷, 찐탄 하나, 가탄 두 개. 맥주는 뭐죠? 맥주는 이제 사격 안 하고 실총을 하나 비우고 턴 넘기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빠르게 위기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안전하고 빠르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약실 확인과 상대방에게 턴을 넘겨준대요. 네. 맥주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돋보기가 더 좋은 아이템 아닌가? 그렇죠. 돋보기 하위 호환이 맥주야. 약실 확인해가지고 그게 찐탄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탄을 빼버려? 아니, 약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실 한번 형 턴을 한 넘기는 거예요. 형 총알이 찐탄이건 가탄이건 내 총알이 찐탄이건 가탄이건 그 누구도 쏘지 않고 그 탄 빼버리고 상대방에게 턴 넘겨준다고? 예예. 그냥 쓰레기템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라운드 같은 경우는 장전당 아이템이 4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방금처럼 피 두 칸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한 대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피가 두 칸 이하면 한 대 맞고 죽는다. 세 발 중에 한 발이 찐탄이고 두 발은 가탄이다. 근데 나에게 돋보기도 없는 상황. 나를 쏴볼게요. 이거는 나를 쏘고 제발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나는 칼을 쓰고 두 배 데미지로 이 녀석을 쏠 거야. 제발 찐탄이길. 나이스! 피를 복용하네요. 담배 한 가지 피면서. 자, 다음 턴 아이템 4개 나오겠죠? 톱 좋아. 아, 맥주 쓰레기. 또 맥주? 담배 좋다. 뭐야, 찐탄 4개 가탄 4개야. 찐탄 4개, 가탄 4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재밌냐, 이거? 약실 확인을 못하니까 이게 좀 아쉽네. 수갑의 돋보기가 너무 사기야. 쟤는 지금 돋보기가 4개나 있어.
빨리 잡아야 된다. 확률적으로 빨리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 근데 승부를 빨리 보고 못 보고는 결국 찐탄이 어디 박혀 있느냐, 어디에 들어 있느냐. 그리고 체력 두 칸이 되면은 무조건 한 방이라 그랬잖아요. 체력 두 칸 되면 무조건 한 방이야. 두 칸일 때 담배를 펴가지고 막 세 칸, 네 칸 돼도 한 방이에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니? 체력이 두 칸이 되면 제세동기가 꺼져요. 체력이 두 칸이면 제세동기가 꺼짐으로. 그러면 총은 맞은 바로 죽게 즉사하겠죠? 어. 그 의미에요. 그냥 두 칸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피를 채워도 한 방이라 생각해요. 채워봤자 피가 두 칸일 시에는 무조건 한 방샷이다. 그 말이지? 피를 두 칸으로 한 번이라도 떨군 상태면 무조건. 너 일로 와봐, 라이프야. 너 일로 와봐. 네. 나는 진짜 그 내가 좀 너랑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지능이 떨어지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총을 맞을 때마다 제세동기 앉으세요. 아예 옆에 앉아 계세요. 옆에 앉아서 설명을 좀 잘 알아듣게 좀 해보세요. 좀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아, 작업도 작업이고. 그러니까 체력이 두 칸이 되면 무조건 한 방이라고요. 이 게임 총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한 칸 달죠. 그러니까 한 칸 달고 한 칸 다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고요, 당신이. 뭐 나한테 의문형으로 얘기하지 말고 네. 그냥 설명을 하는 게 맞아. 무슨,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피가 네 개야. 피가 네 개고. 네. 피가 4개에서 총을 맞아요, 형이. 어. 그러면은 3칸이 되면서 제세동기로 살려주잖아요. 어. 근데 체력이 2칸이 되면은 제세동기가 봉인이 돼요. 아. 오케이? 어. 형이 체력을 뭐 담배를 뻑뻑 펴가지고 3칸으로 채우건 4칸으로 채우건 꺼진 제세동기는 안 켜져요. 형이 피가 30칸이 돼도 제세동기가 없기 때문에 총을 맞으면 죽어야 돼요. 아직도 이해 못했어. 그냥 하자. 그냥 하자. 나 그냥 뭐, 난 솔직히 뭐 이해 못하겠어. 아, 근데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체력 두 칸 이하로 떨구지 마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체력을 두 칸 이하로 떨구지 말아라. 예예. 근데 내가 저 친구를 싸가지고 아까 체력 두 칸으로 떨궜었던 거 기억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거는 두 번째 라운드 아닌가요? 세 번째 라운드에 추가된 룰이에요. 아. 예.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잠깐 그 능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아, 나한테 근데 너무 불리한 아이템밖에 없어가지고 첫발에 실탄이 들었을지 가탄이 들었을지. 아,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 상황을 파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톱을 써서 한방 노려야 돼. 가장 현명함. 맥주는 이번 탄을 소모 안하고 그냥 상대방에게 턴 넘겨주는 거야. 이번 탄을 그냥 빼버리고. 그게 찐탄이었는지 가탄이었는지 알 수가 없지. 나도 모르고 쟤도 모르고. 맥주 마시겠습니다. 오, 찐탄이었어. 이게 탄을 보여주는구나. 턴은 상대방에게 안 넘기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랄프야? 아니, 너가 아까 맥주 마시면은 상대방에 턴 넘겨주는 거라 그랬잖아. 턴 안 넘겨주네. 어, 턴이 나한테 넘어온 거야. 랄프가 설명 잘못했어요. 아, 번역이 쓰레기네.
아니 랄프 좀 욕해주세요 여러분 제발. 예? 여러분 저에게 욕을 주세요. 욕을 좀 난사해주세요 랄프한테. 예. 아이 억울해. 오케이. 두 잔 빨까요? 지금 방금 제가 맥주 마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언짢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말했잖아. 내가 뭐라 그랬니? 톱 써가지고 데미지 두 배 해가지고 쐈으면은 네가 이미 승기를 잡은 거 아니었니? 왜 이렇게 하남자같이 맥주 써가지고 저 실탄을, 저 귀한 실탄을 적에게 쏘지 않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한테 싸서 다시 턴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턴을 주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이스! 자, 이러면 쌤쌤 맥주 하나 쓴 거죠. 자, 한 발은 실탄이었고 한 발은 가탄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가탄 세 발, 실탄 세 발이죠. 지금 가장 필요한 템은 뭘까요, 여러분들? 딱 말해봐. 톱과 맥주 중에 뭘 쓰는 것이 맞을까? 띠디딘 띠디딘. 맥주. 좋습니다. 맥주를 마십시다. 오, 실탄이었어. 젠장. 와. 가탄 세 발, 실탄 두 발이란 말이야? 맥주 한 잔 더 가자. 오, 실탄이었어. 한 발 나왔다. 실탄이었어. 가탄 세 발, 실탄 한 발. 쟤한테 지금 톱이 있기 때문에 나를 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와, 25퍼. 와, 수각 바로 걸어버리네. 아, 나 맥주 마셔야 되는, 아, 저기, 그 담배 펴야 되는데. 담배 펴서 피 채워야 되는데. 담배 펴서 피 채워야 되는데. 아, 이거 다 세탄, 가탄 전부 다 자기한테 쏘겠네. 바보니? 아니, 가탄 세 발이잖아, 바보야. 템창 비우려고. 아, 템창을 비우려고? 완전 똑똑한 녀석이네. 어째, 그래봤자 뭐, 내 자리니까. 일단, 맥주. 톱. 제발, 돋보기 좀 나와라. 오, 수갑. 맥주, 오케이. 오, 실탄 세 발, 가탄 두 발. 실탄 세 발, 가탄 두 발. 실탄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일단 맥주로, 아, 저기 담배 펴서 피를 채웁시다. 이러면 턴, 상대방이 넘어가나? 담배는 안 넘어가요. 담배는 안 넘어가지. 피만 차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야. 나에게 유리한 상황 같이 느껴져. 실탄 세 발, 가탄 두 발. 아씨. 확률적으로 실탄이 나올 확률이 더 높긴 해. 근데 지금 이게, 아, 돋보기를 얘가 다 가져가가지고.
수갑을 채울까? 수갑을 채우고 두 턴을 가져간다. 아, 이거 생각 잘해야 돼. 어차피 안 돌아가는 대가리 그냥 채우고 톱쳐라고 하는데, 이렇게 몰입도가 나랑 다르신데? 보는 입장이지만 나는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님보다 두 배 이상의 그 몰입도가 있는데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 내 할 바 아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언한 좀 진지해. 그리고 여기서 지면 난 다시 게임을 해야 돼. 제가 피를 채울 수도 있으니까 승부수를 띄우자. 수갑 차. 한 발이 혹시 가타닐 수도 있어. 아, 아, 이때 톱 썼으면 좋았을 텐데. 실탄 하나 남았고, 실탄 두 개, 가탄 두 개 남았지, 지금? 아, 모르겠다. 나이스! 뭐야, 왜 안 죽어? 아이유 레디? 준비됐니? 아, 제세 동기로 이제 못 살려낸다. 이제 한 방이야. 이제 한 방이다. 실탄 두 발 이미 썼거든. 내가 너무 유리하거든. 맥주 엄청 마시네 너. 아이템 창 세 칸이네. 수갑, 맥주, 맥주. 아웃 오브 스페이스. 하우. 아, 못 쓴다고? 실탄 네 발, 가탄 두 발. 실탄 네 발, 가탄 두 발이면은 이거는 뭐 수갑 채우고 톱으로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가버려. 가버려, 가버려. 와, 한 발도 안 맞고 끝냈다. 너가 졌어. 가방을 하나 주는데? 와우. 벅샷 룰렛이라는 게임이었어요. 재밌다. 끝입니다.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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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700원 정도의 가치의 게임인데, 1.2달러. 재밌네. 예. 한 1600원, 700원? 예.
1달러 치고 알차고 재밌었어. 꿀잼이었어. 헤헤 재밌다. 어 아쉽다. 약간 아쉽다. 재밌었어. 스팀에다 못 내놓는 이유를 알았어. 환불하니까. 잠깐 즐겼더라도 재밌었으면 환불 안 해야 되는데 잠깐 즐겨놓고 환불할 시간이 되고 엔딩까지 다 봤으니 이 돈도 마저 아쉬운 거지. 그래서 환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예, 먹보충들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한 예, 페이팔 결제 시스템 아주 잘 채택했습니다. 재밌네요. 벅샷 룰렛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